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피가 흐르지 못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면서 혈액이 새어나가는 뇌출혈을 함께 이르는 말인데요. 뇌졸중이 발병하면 사망률도 높지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흘러나온 혈액이 주변 신경을 손상시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뇌졸중 재활치료는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회복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학적 손상을 크게 받은 뇌졸중 환자는 근력약화, 균형장애로 혼자 걷지 못하거나 활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통증과 같은 다양한 후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의 뇌졸중 후유증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뇌졸중 재활의 목적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둔해지고 시야가 침침해지며 몸의 균형 잡기가 어렵거나 경험한 적 없는 극심한 두통이 발생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등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인지, 감정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게 보이는 후유증은 뇌병변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팔다리를 포함한 몸의 한쪽이 마비되거나 근력이 약화되는 운동기능 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종사님들께서는 반신불수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발음을 어눌하게 발음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실어증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삼킴장애로 튜브를 이용해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혈관성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가 서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 뇌졸중의 특징입니다. 발생 3개월 이후에 만성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어깨, 무릎,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통증이 오게 되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한 뇌졸중이 있던 분들은 팔다리 경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후유증은 뇌졸중 재활치료를 통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중 걷거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71.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관리, 통증, 우울, 경직, 인지 등의 순이었는데요.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에서도 보행 및 이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비율이 56.9%로 가장 높았고 자기관리, 경직, 통증, 인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뇌졸중 재활치료는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입원 후 초기부터 시작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환자는 뇌신경재활 전문의의 심층 기능 평가에 따라 개인의 장애 상태에 맞춘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뇌졸중 예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 초기에 침상에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경학적으로 안정화되고 나면 환자의 장애 상태에 맞추어 뇌졸중 집중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되는데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뇌세포가 있어서 뇌세포의 일부분이 죽더라도 재활치료를 통해 그 기능을 다른 뇌세포에서 일부 대신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후 재활치료를 받으면 뇌졸중 발생 전의 건강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초기에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 경증 뇌졸중 환자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 환자분들은 대부분 뇌졸중 전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중등도, 중증 뇌졸중 환자는 재활치료를 받지 않고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뇌신경 손상이 심각할 경우 분명 회복되는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졸중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나마 회복 가능한 부분도 회복이 어려울 것은 분명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는 신경과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보통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한번 신경학적 손상이 생기면 각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뇌졸중 재활치료의 기준은 첫째, 환자의 움직임이 어떠한가,
둘째, 밥을 먹고 옷을 입는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셋째, 음식을 삼킬 수 있는 정도는 어떠한가? 넷째, 의사소통은 얼마나 가능한가? 다섯째, 대소변 등 배설 기능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등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뇌졸중 재활치료는 고도로 전문화된 재활치료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뇌신경 재활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전문 간호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뇌졸중 환자분이 어떠한 장애가 있고 그 장애 수준은 어떠한가에 따라 뇌졸중 재활 전문 치료팀은 환자 한 분마다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재활의학 전문의는 치료사가 치료해야 할 부분과 방향을 조율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뇌졸중 재활팀의 각 인력은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하는 음악가이며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듯이 뇌졸중 재활 전문의는 환자 상태에 맞추어 최상의 재활 치료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경두개 자기자극 치료 등 뇌기능을 자기력을 이용해 조절함으로써 재활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치료도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환자의 마음 자세도 중요합니다. 환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즉 스스로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집에서 걷기 등의 훈련을 계속하는지, 그리고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에 익히고 배운 운동을 집에서 스스로 해보고 있는지 등이 환자의 앞으로의 체력이나 운동 능력을 결정짓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장애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재활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뇌졸중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는 것은 주로 약물치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뇌졸중 재발을 방지하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관확장제 등은 잊지 마시고 잘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뇌졸중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표적인 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습니다. 이 위험인자들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약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약이 비록 조금 많더라도 꾸준히 복용하셔서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다시 뇌졸중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뇌졸중이 재발하면 더 큰 신경학적 손상을 받게 되고 재활치료의 효과도 더 떨어져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퇴원 후 가정에서 식사할 때 삼킴장애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가 음식을 삼킬 때마다 사레가 걸리거나 음식을 흘리는 경우 음식을 먹을 때 씹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하고 한쪽에 항상 남아있는 경우 아예 음식 삼키기가 안 되는 경우 등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치료와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높은 사망률에 있지 않습니다. 경증 뇌졸중이라도 환자는 수개월간 다른 가족과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중증일 경우 장기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뇌졸중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기간이라면 환자의 가족분들의 간호는 환자의 이동을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안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증 뇌졸중일 경우 가족이 간병이 쉽지 않으며 활동보조인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뇌졸중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뇌신경 재활의학과 전문의, 지자체 공무원과 상의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재활치료는 뇌졸중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No,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한 후 6개월째에 뇌가 회복할 수 있는 목표치의 70% 수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6개월 이내에 일체 합병증이 없고 재활치료 시간과 강도를 최대한 투입했을 때 도달 가능한 이론적인 목표치입니다. 중증 환자일 경우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증 환자라도 통증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잠재회복력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비록 뇌졸중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보조기를 오래 사용하면 보조기 모양대로 신체 변형이 일어나나요? No, 아닙니다. 보조기는 뇌졸중 환자의 보행을 돕고 경직으로 인한 신체 변형을 막아주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보조기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환자의 신체 기관과 정확히 밀착되어야 하고 환자 장애 상태에 맞는 보조기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팔, 다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직으로 더 변형이 일어납니다. 또한 경직도 시간 흐름에 따라 풀리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보조기를 환자 상태에 맞춰줘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발목 보조기는 발목의 근마비가 심한 환자의 보행기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발목 보조기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뇌신경 재활팀은 뇌졸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보조기를 교정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생기면 누구나 상실감을 경험하며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이를 잘 극복하려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때 가족들이 환자에게 격려하고 재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면 환자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근마비, 실어증, 치매, 우울증, 통증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을 남깁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는 환자 자신과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뇌졸중 재활치료를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장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분들 중에 뇌졸중이 발생했으면 주저 마시고 재활의학과 뇌신경재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